뭐 나랑 안 맞으면 헤어져야지. 붙잡고 있어봐야 싸우기밖에 안 함. 맞지 맞지. 그게 시간 낭비 안 하는 길이지. 난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랑 맞지 않는다. 그러면 최대한 빨리 헤어지는 게 맞지. 괜히 민기적 대봤자 서로에게 상처임. 최선을 다해서 욕을 한 게 아니고? 크크. 깝죽거리지 마라. 난 평소에 쌓이던 게 폭발해서 감정적으로 이별하자고 질러놓고 후회한 적이 좀 많은 것 같아, 유유. 크크크크.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함. 그래서 헤어지자고 해놓고 다시 연락할까 말까 고민 엄청 하고 그러잖아? 난 헤어지기 전에 고민 엄청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나름 신중하게 고민하는 편임. 내 성격상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 들 정도면 좀 심각한 상태긴 하지. 근데 이런 주제 하면 배댓에 일단 애인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예의 아니냐 라는 댓글 달리지 않냐. 크크. 그건 국룰이지. 크크. 근데 확실히 혼자가 좋긴 해. 애인 생기면 돈도 많이 쓰고. 너 없구나. 크크. 너도 없잖아. 크크크크. 난 한번 마음 먹기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헤어지면 짤 없음. 나도 크크. 헤어지고 나서 구차하게 안부 묻고 이런 거 이해 못함. 인정. 연인끼리 헤어지면 남인 거지 뭘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. 흠. 쟤는 그럴 수 있지. 나는 헤어져야 하나 고민되면 일단 주변에 조언을 구하는 편이지. 그래도 너나 나나 이미 속으로는 어떻게 할지 정해놓고 조언을 구하지 않냐? 크크크. 난 아닌데? 크크. 진짜 진지하게 조언 구하려고 물어봄. 우리 솔직해지자. 크크. 난 무지막지하게 고민할 것 같은데. 크크. 여태까지 만난 시간도 있고. 맞아. 막상 헤어질 때는 별로 충격이 없는데 중간에 고민할 때가 훨씬 힘들더라고. 난 헤어지자는 말 일방적으로 못할 것 같아요. 결국은 상처 주는 말이니까.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 헤어지자고 해쳐도 실행에 옮기는 건 엄청 힘들지. 크크. 마음속으로는 나도 애기제라고. 어허.